운전을 하다가 움푹 파인 도로 때문에 당황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대 가장 긴 장마에 도로 위 구멍인 포트홀이 특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전주시의 경우 제때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운전자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주 예수병원과 연결되는 언덕길. 차량 바퀴가 지나가는 위치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가속도가 붙는 구간이다 보니 운전자들은 식은땀을 흘리게 됩니다. 전주 문정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도 곳곳이 갈라지고 파인 건 마찬가지. 움푹 파인 부분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는 차량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스팔트가 파이다 못해 이렇게 큼지막한 구멍이 뚫린 곳도 있습니다. 내부가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손을 깊숙이 집어넣어야 겨우 땅바닥에 닿을 정도입니다. 피하려고 약간 핸들을 돌리다 보면 옆 차가 따라온 차가 눌리기도 하고 그런 데도 많죠. 도로 위 구멍인 이른바 포트홀로 전주에서만 매년 만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제설제로 쓰이는 염화칼슘이 부식을 일으키고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장맛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포트홀이 생깁니다. 장마철이 되면서 다량의 물이 유입되는데 이위로 이제 차량의 하중이 가해지면서 부서지게 되는데 이때 생성되는 것이 포트홀입니다. 전주시는 도로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때그때 땜질식 보수공사를 벌이고 있는데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갈라진 아스팔트를 메운 곳입니다. 그런데 불과 1m 떨어진 지점에 새로운 포트홀이 생겼습니다. 전면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형편상. 대표적인 데가 지금 새만금 북로. 네,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그런 현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기상관측사상 가장 긴 올해 장마. 그만큼 포트홀 발생이 빈번한데 늑장 보수는 여전한 상황. 운전자들은 오늘도 위험천만한 도로를 고개하듯 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